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뒷이야기. 전통적 찬송가들은 영감에 의해 시가 쓰여지고 곡이 붙어져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좋은 곡들이 많지요. 현재 흐름은 너무 다양한 복음곡들이 난무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신경을 써서 곡을 선정해야 하지요. 복음성가 가사들에 담겨진 내용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세상 멜로디로 작곡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찬송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찬양자로서 찬송가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약시대는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한 기록이 있는데 제사 지날 때에도 찬송가를 불렀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찬양받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힘은 그리스어로 히모노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이나 영웅을 위한 찬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려진 찬송가들 중에는 외국민요, 세속된 가요곡들이 있어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어 여러 번 찬송이 바뀌어 교인들에게 약간의 불평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 다윗왕은 30살 이상 된 레위 사람 3만 명 중에서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관계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역대상 23장 5절. 최고의 음악학자 암브로스는 히브리 음악은 예술이 아니라 예배이다라고 말했지요. 성경은 찬양할 때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손뼉을 치고 춤을 추기도 배웠습니다. 시편 149장 3절, 시편 46장 1에는 너희 만민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고 쓰여있지요. 히브리 음악을 예배 음악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은 다윗 왕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 작시자는 호레이토 스페프트는 또 많은 변호사죠. 그는 무디 전도자야의 최종 후원자고 무디교회 집사죠.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었고 같은 해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천국에 가요. 그 당시 마음 다치센 그는 아내 안나와 건강 회복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로 유럽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영국에서 무디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위로의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무디 교회도 손실되어 건물 재건과 자기 사업의 뒷정리로 며칠 후 부인과 만나기로 하고 동행을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내 딸은 태생을 힘단하는 요괴선 빌레 두 하브레 1873년 11월 15일 313명과 함께 뉴욕항 출항 후 일주일 후에 영국 범선 로크와 정면 충돌해요. 부인은 내 딸을 데리고 갑판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목숨을 건져 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후 226명이 사망, 87명이 구조되었고 2살, 5살, 9살, 11살 난내 딸들은 모두 물에 잠겨요. 부인은 실신하여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구명되는 무슨 침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익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복귀한 후에 구명선이 구조하였지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스페포드는 배를 타고 가는 중 선장이 배가 침몰한 장소를 말해주지요.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 그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의 일을 최고의 일로 제일 먼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절규는 계속되었지요. 아침 햇살이 선실 창가로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왕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생각나며 그에게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모든 재난이 지나고 첫 딸을 낳았을 때이 시를 완성했지.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셨을 것이지.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느끼며 읊조리며 시를 써내려갔죠. 성령이 쓰고 계셨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When peace like a river tended my way.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해주십니다. Whatever my lot, thou hast told me to say.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요. It is well with my soul. 그는 감사 조건을 찾았죠. 내 딸이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 무디 선생의 부흥 집회에서 내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분명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품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과 생키씨가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 인도 중이었는데 두 분은 스태포드를 위로하기 위해 리버풀로 찾아갔을 때 스태포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나의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합니다. 스태포드 공감 오랫동안 믿음의 못이었던 필립 플리스에게 작곡을 의뢰하죠. 이 찬송가가 완성되고 1개월이 지났다는 어느 날 무디 집회에 생키가 찬양에 기록되었고 필립에게 오라는 초청을 받죠. 그는 두 아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죠. 이것이 그의 아들과 마지막 이별인 줄도 모르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작곡하며 찬양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12월 9일, 8시 기차가 오하이오 아스타블라에 왔을 때 산골짜기를 횡단한 교량이 무너져 기관차와 7명의 객차가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강으로 곤두박질하여 160명 중 14명만 생존하고 필립스는 차창을 부시고 나왔습니다. 그의 부인이 난파한 사물에 깔려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부인을 구하려 달려들고 부인과 함께 불어닥치는 화염에 휩싸여 죽음을 당하지요. 3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들의 시체를 찾으려 3일 동안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그들은 이 세상에 묘가 없답니다. 스페포드는 내 딸은 태생 한복판에서 천국으로 갔고 작곡자는 불딴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구약에는 이렇게 무덤 없이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이 찬양은 그 어느 찬양보다 깊은 은혜를 주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완성되었고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가슴에 남아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답니다. 미국인 필립 블리스 바리톤 복음 성가자며 작곡자로서 통합 찬송가에 11곡이 수록됐죠.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내 주의 보혈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알고 공유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주의 말씀 듣고서 470장 내 평생의 감격 이렇듯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불려지는 다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잃은 기독교인들은 그를 추모하는 예배가 미국에서 재난이 폭풍처럼 지난 후 스페포드는 세 잔위를 두었지요.
네 살 난 아들이 천국에 먼저 가노니 그의 슬픔이 그에게 기쁨의 반향을 그는 온 식구와 함께 성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미국인 거주지 아메리칸 칼러니를 지어서 와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냈답니다. 10월 16, 1880년에 말라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가면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